됐습니다. 저도 신고를 하고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이거 받아갈 것 같은데요. 500만 불. 네. 저 2월 초에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500만 불의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 이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이 전 세계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돈 사택을 하려고 하거나 이러한 어떤 불법적인 활동을 완전히 털어막고 김정은 정권을 고사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정책을 아유. 펼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좀 우습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미국이 이제 해상 봉쇄에 들어갔고 말이죠. 그리고 북한의 불법 활동을 이제 민간까지 참여해서 꼼꼼히 이제 조사하고 신고를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이 굉장히 위축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그 DOS죠. 국무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정말 아주 그 자세하게 영문과 중국으로 된 그런 이제 그 안내문이 있는데요. 정식적인 프로그램 이름은 리워드 포 저스티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북한의 불법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일반 그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은 이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미국은 또그다 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의 이제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런 그, 정의를 위한 보상 프로그램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 또 이렇게 상금을 그런 적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러한 그, 어, 그 움직임은 우리가 단순히 어, 미국 국무부의 단독적인 그런 뭐 활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난 5월달에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와이저니스토호라는 북한의 그 서, 선박이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불법적인 그런 뭐 석탄 수출 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미국령 사모아에서 이 선박을 그 압류 조치를 하고 또 이러한 사실을 미국의 법무부죠 DOJ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에 띄어서전 세계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을 보면 정말 북한에 대한 그런 이제 그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무력 도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제재가 어떻게 북한이 이제 식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북한의 그런 이제 경제 제재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읽, 읽어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2017년 이전에 북한에뭐 가해진 소위 말하는 말뿐인 제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북한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좀 전에도 저희가 그 포스터 예, 현상금 포스터를 올려드렸는데요.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포스터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현상금 포스트를 여기다 영어와 그리고 중국어로도 지금 해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북한 배가 있다고 한다면은 북한 배에 불법적으로 환적을 해 주는 그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원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중국으로 이걸 포스트를 올려 가지고 그 제3국 배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선원들도 언제든지 여기에 신고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800번입니다. 1-800은 전부 다 무료로 전화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8 0 0 u s w 리워드라고 해가지고 그 번호를 누르면 바로 국무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신고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인을 위한 보상 제도가 1988년부터 실시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급된 액수가 10,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 7 7 0원입니다 그리고 국무성에서 이것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국 선언이 되었던 또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고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500만 달러에 상당하는 포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포상 제도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이 불법적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전 세계 국민들이 이 북한의 불법에 대해서 감시하고 신고하게 되면 북한이 무척이나 압박을 받을 텐데요. 자, 보시니까 중국어 있죠? 일본어도 있습니다. 영어 있습니다. 근데 빠진 게 있네요. 한국어가 없습니 <laughs> 문재인 정권이 <laughs> 북한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생각하는 하나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고 안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일본어 있습니다. 중국 선언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네. 중국어 있는 건 이해하는데 네. 일본 선언이 있다는 건 조금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네,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네. 또 어떤 부분만 연결이 되냐면 미국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작년에 미국 재무부에서 그런 이제 그. 어 펜로브엑스포트, 유엔 제재위원회의 그런 제재 규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을 그때 당시에는 재무부에서 한글로 번역을 해서 네. 왜냐하면 한국이 당사국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그렇죠. 창세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한국어 설명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얼마 전에 또 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어, 북한의 불법 선적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 공조 시스템이 네.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외무성이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란 프로그램은 일본, 그다음에 미국, 영국,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국가들이 다 공조를 해서 이런 북. 부... 북한의 불법 그런 환적이라든지 이런 감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하고 일본 그뭐 등지에서 그렇지만 여기에는 한국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유의 이 측에서 한국의 그런 이제 입장을 들어보고자. 접촉을 했지만은 노 코멘트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으로 볼때사실상의 이제 그 대한민국의 입지가 그런 미국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한국의 그런 뭐그 입장이 북한에 대한 입장이 나머지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이런 상황은 한두번뭐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좀 한국이 패싱되는 국제적인 공조에서도 패싱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우리가 드는 상황이죠. 네, 자, 자 여러분들 여기 신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일단 돈세탁, 유엔 제재 회피, 북한의 사이버 해킹 범죄, 이거 우리 많이 당하고 있죠. 대량살상무기. 뭐, 여러 가지를 총망라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뭐, 저희도 찾아서 신고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여기에 선박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북한과 관련된 그 은행에 돈을 불법적으로 송금을 해준다든지, 음. 그 다음에 그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확보가 되면 바로 이 여기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아까 그 미국 무식 홈페이지에는 우리 말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우리 말로 다 지금 신대표님 소개를 통해 가지고 다 <laughs> 들으셨기 때문에. 500만 예, 이 우리 한국인들도 혹시 이 북한 배와 관련데가지 석탄을 불법적으로 한적을 해줬다든지. 그렇죠. 또 은행에서 무슨 그런 업무가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서류만 여러분들께서 확보를 하시면은 그 확보를 하시고 언제든지 이. 국무성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시면은 아마 미국 국무성이 아, 그러면은 당신은 한국에 있는 당신의 전화번호를 주면은 한국에 누가 가서 당신을 접촉할 것이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500만불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북한과 관련되는 석탄 거래라든지 그렇죠. 원유 거래라든지 그리고 선박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에 계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주변 분들과 이렇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확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북한 무기 수출 사치품 인권 탄압. 인권 탄나아 우리 탈북자 분들도 이거 신고하셔야 될 텐데 신고하는 거좀 어렵다 하시면 시내 한 수에 오시면 됩니다. 반반씩 나누죠. 네, 저희 홍철기 기자가 또 미국과 잘 통화라니까 반반씩. 아 이거 돈 버는 기회인데 보니까. 아, 하여튼 뭐 저희가 웃고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바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강력한 네. 의지를 보여주는 니겠습니까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이제 그 현상금 제도를 거의 뭐 5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현상금을 내건 것도 이례적이지만은 지금 이러한 뭐 현상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 서해상에는 일본에 있는 미치람 대죠 음. 배치된 미국 그해양경비대 소속의 버솔팜이 지금 이제 서해상에서 어 북한의 그런 불법적인 그런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현상금을 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있는 자산들, 미국 내에 있는 북한 자산을 계속 이제 동결을 시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방위적인 압박에 네.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움직임은 전혀 없고 또 이런 이러, 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그 태도는 항상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러한 이제 불법 무기라든지 그런 대량 살상 무기 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가하는 국가 그다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또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의하면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또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 특히 건대 국가 체제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북한이 정말 그런 뭐어 핵무기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세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체제 이행을 하려는. 의도를 보이게 될 때, 제일 먼저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게 인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 포기를 할지 말지, 아니면 체제 전환을 할지 말지에 리트머스지가될수 있는 게 인권에 대한 태도이다. 그래서 이런 그또 또 인권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정말 말 그대로 이런 그 금융 제재, 압박에 놓여있죠. 그 다음에 해상 봉쇄, 미국 함대라든지또 일본의 그런 뭐 자유, 일본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해상 그런 불법 내역 감시, 그다음 뭐 자산 동결, 플러스 인권 문제까지 지금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북한이 선택할 그런 길은 오직 하나이고 그것은 누구보다도 북한이 더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전방위적인 압박, 그다음에 이제 감시 태세. 사실이. 이다초첨단화된 어, 미국의 군사 전략 아니겠습니까? 자산이고 이게 이제 또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보솔팜이 서해까지 지금 들어가서 봉쇄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 에 밀리우스 함이라고 하는 이 최첨단 이 삼은 남중국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동해안까지도 전부 다 아마 봉쇄를 할 것으로 여겨 보입니다. 그 최근에. 유엔 안보리 제재 북한 제재위원회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아마 미국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틀어막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허점이 있는 곳이 바로 해상 봉쇄이다. 미국이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상금 500만 달러를 내걸고 그다음에 버설함도서해로 보내서 봉쇄를 하고 음. 지금 미국 내부에 있는 그 해외 자산 통제국이 재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게 다시 자산을 동결시키고 있고 이것도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 평가를 들어 보면은 중간 정도의 단계라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는 더욱 더 강한 그러니까 북한뿐만이 아니고 북한을 대리해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은행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싱가포르에 있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내 자산도 곧 전부 다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그 액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어떤 1년에 이런 조치들을 본다고 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이 금년을 넘기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예 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의 그어 전체주의 정권 내지는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밑에서부터 봉기, 시민들의 봉기라든지 쿠데타로 무너지는 경우는 그 권위주의 정권이라든지 그 정권에 지존하는 처참한 말로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런 그어 비록 인권 탄압이라든지 그런 압제를 했을 지언정 지도청에서 먼저 체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협상에 나설 경우에는 덜 가혹한 말로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렇게 이러한 치킨 게임 끝이 보이지 않는 치킨 게임에 무모하게 말려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북한 주민들이 살수 있고 김정은 스스로도. 그런 합당한, 그런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그 체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저 국무성이 500만 달러의 포상금 제도를 내걸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국무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신고를 하시면은 그 신고한 사람의 신분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인들도 미국이 내걸고 있는 이 신고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북한이 더 이상 불법적으로 이러한 환적을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 유엔 제재를 어기지 못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밑에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1-800-USREWARD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번호 기억하시고 위에 주소도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또 트위터도 있네요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아 이거 왜 우리가 석탄을 싣고 있지 이거 석탄을 왜 내리고 있지 왜 쌀을 여기다가 싣고 있지 어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의심스럽다. 예, 그러면은 이 번호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면 갖고 오시면은 저희하고 반반 나누면됩니다 네, 지나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불법을 찾아내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한 글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신고하면야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다 이런 거 관심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좀 우리의 의지라도 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들 김영호 교수님의 세상 읽기 빨리 10만, 20만 갈수 있게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신혜연수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